이번 주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어떻게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된 물질생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정생활, 그 다음 주에는 신앙생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교회생활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교인 한 분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답답하게 풀리지 않던 사업이 잘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을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야, 이분 진짜 행복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마음고생을 했는지, 새벽기도 나와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한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저도 기뻐했어요. 사업을 잘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요즘 뭐 어디죠? 네일 비즈니스도 요즘 난리 아니에요. 법 문제 때문에 그렇고 뭐 어디 세탁소도 그렇고 경기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바닥 경제가 어려우니까 참 한인 커뮤니티도 쉽지 않고 어려운입니다. 사업을 잘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래요. 아이들 잘 키운다는 거 이거 눈물 콧물 다 빼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 잘 가르쳐야 되고 전쟁이에요, 전쟁.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질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주제 앞에 제가 매주마다 축복, 사랑, 거룩, 형통 뭐 이런 것을 앞에 달아놓은 거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이 축복이니까 당신 평생 가난하게 살라 하면 뺨 안 맞아요. 뺨 안 맞아요. 이게 뭔 소리야 알겠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돈 더 벌고 싶어요. 저도 목사지만 월급 더 받으면 좋아해요. 정도의 분수고 살 뿐이지 사람은 그래진 겁니다. 근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거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수억 불을 저한테 줄 테니까 네 생명을 나한테 바쳐라. 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수천만 불, 수억만 불 줘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 사랑 이거 맞바꾸지 않는 거예요. 돈이 좋기는 한다지만 돈은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아유 고생 꽤나 하겠다 저 인간 참 못난 인간 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천만 불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거라면 감사해 받겠지만 그 돈과 내 신앙의 양심과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것들과 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아무리 많은 돈도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청불론과 청빈론 논쟁이 있었어요. 청불론은 부자들도 깨끗이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쓰면 축복이라는 말씀이 청불론이고 청빈론은 깨끗한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는 청빈론에 담겨있는 숭고한 뜻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청부론이 설득력이 있고 보편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 가난한 청빈을 살겠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겠다면 하나님 역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이 하나님 축복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이다. 그런데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만 성경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상이 됩니다. 재물이죠. 마몬이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정말 그래요. 돈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 재물이 많아서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 정말 그래.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만 재물이 축복되는 것은 하나님 기쁨과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아야 할 도구고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책임 있게 쓰라고 맡겨주시는 것으로 여기는 겸손함으로 살고, 돈이 없으면 없어도 다른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소명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기도 이런 거는 한 500번 나오지만 물질은 2000번에 대한, 재물이 2000번이 나와요. 많아요. 또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청빈론자가 되셔도 좋고 깨끗한 청부론자가 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벌고 먹고 살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상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죽어서 떠날 때 역시 빈몸으로 갈 터이니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생명 걸지 말라고 하는 게. 어제 신문에 보니까 트리빌리언 달러인가 그를 유산으로 받은 분이 어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트리빌리언 달러면 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6천불 빚만 남은 거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돈을 받는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아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부자 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물질 생활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돈의 노예가 되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도록 다스리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정 중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돈 많은 걸 자꾸 과시를 하고 싶어해요. 쓰지를 않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모든 데서 내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하게 돼요. 돈이 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뭐 돈으로 하나 이렇게 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요즘은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것 때문에 스테이크 사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감자, 고구마, 삶은 계란 갖다 주시고 이런 건 잘하는데, 저는 고구마도 감사하게 먹고 달걀도 요즘은 뭐 맥반석 달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맛있는지.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테이크 사줘도 고맙고. 그거에 사람이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돈 많은 사람에게 좌주지 당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렇죠? 얼마나 보기 흉해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시시한 세상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사람이 우승골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사람은 잘 삐져 또. 아유, 그러지들 마세요. 없으면 또 어때? 그렇죠? 아,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여러분 없다고 뭐 무시하는 건, 그런 부목들은 그러지 몰라도 저는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난 안 그래요. 돈 많다고 비굴한, 그것도 보기 흉한 거겠죠. 있거나 없거나 서로서로에게 귀하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게 행복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므랴. 재물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재물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달라요. 왜? 능이라는 파워라는 히브리 말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단일 뿐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일 거다. 도구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 그러니까 도구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다. 물질이 축복 자체는 아닙니다. 물질이 축복이라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돈 많은 부자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믿는 사람도 때론 그런 어려움이다. 그러나 못된 인간들도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솔로몬이어야 돼요. 그렇죠? 왜? 부귀영화 금은보화를 하늘처럼 쌓아놓고 삼천궁녀를 누리며 살았다 하지만 그가 전도서에서 인생의 말년에 하는 말이 뭡니까? 다 헛된 것이다. Vanity, vanity, all is vanity.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얘기한 거네요.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함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 하나님 우리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열매 맺은 종을 칭찬하셨고 그 땅에 묻어둔 종을 저주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곳간에 쌓아두고 자기만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 그 영혼을 그날로 거두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하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부자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악의 악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 아유, 저 사람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다는 사람이 있죠. 잘 살면 좋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잘 산다는 건 질적인 인생의 평가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진짜 돈이 없는 분들인데 잘 사는 분들이 아, 참 잘 산다, 멋있다, 아름답다, 고맙다 이런 분 있어요. 돈은 많은데 아, 왜 저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지만 잘 살게 하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물질이 축복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달란트에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갖고 그거를 가지고 열매 맺은 자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지만 한 달란트 가진 거 땅에 묻어둔 작은 것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게으른 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야단 맞은 거예요. 악한 종이라고 그래서 악한 종이라. 그래서 그것마저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물을 주지 않으시고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재물을 예배하지 않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중에 currency라고 해야 되겠죠? currency exchange 이런 게다 환전, 돈 얘기하는 거예요. currency라는 건 current나 마찬가지로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흘러간다. 전기가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도구이지 축복 자체는 아닌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쓰라는 말씀입니다. 돈 자체가 악의 근본은 절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본이에요. 돈은 다스리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나눔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다가 망하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복에 되는 근원이 된 백성들은 하나님 복 주신 물질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그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했나니라고 했어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시각으로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하나님 축복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축복도 이런 인생관이에요. 이런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마음과 믿음 가지고 사는 축복의 유산입니다. 이 아이들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타고나는 천성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잘한 것 같지만 아이 중에 하나는 모든 걸 어떻게 살아도 긍정적으로 자기 걸 만들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 오는데 막 깔깔대고 웃으면 야,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빠 오늘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 뭔데? 내가 집으로 오는데 하늘에서 새가 날아가다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떨어졌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땅덩어리 내 머리에 떨어져. 너무 재미나지 않아서 야 가서 머리 닦아 이만 그랬는데 얘는 항상 그래. 항상 그냥 그렇게 결단하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같은 뱃속에서 나는데 징징징징 되는 애가 또 있잖아 항상. 에? 그것도 참 물론 주어진 나한테가 다 다르지만 저는 내 아이지만도 어렸을 때도 신기했어요. 쟤는 어찌 저럴 수 있나, 분명히 나 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호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가운데 선택하라 그랬어요. 선택. 믿음의 선택. 물질의 풍부함은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물질 풍부한 땅에서 저주와 죽음을 선택하는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 자화상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선택하기보다 때로 저주와 죽음을 선택하는 길로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말들 듣고 살아가느냐, 이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 남이 있어도 남이 없는 건 내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뭔가는 있어요. 문제는 내가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쓰임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끔 사업하는 분들, 제가 물어볼, 사업 잘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관심 가지고 요즘 어떠냐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이 분야에 3등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1등 되게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올림픽 게임도 아니고 그러냐 하는데, 목사님 이게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분야 업계 최고가 되는 꿈을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질 얻는 능을 주시고 사람을 얻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 알게 하셔서 그 사업이 분야에서 1등 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꼭 그렇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축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흉내내고 부러워하질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기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만을 소원하는 거예요. 돈 잘 벌었다고 자랑하느라고 시간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기업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공을 계획하는 성공을. 성공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믿음이 축복 물질 생활의 기본입니다. 재물의 축적이 성공이나 축복 절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물질을 얻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물질을 써야 해요. 검소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욱 쓰임받기 위한 노력이어야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1조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11조를 받으면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지 11조 드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내 거다. 그거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런 마음 가지면요. 인생에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심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가끔 보면 돈 좀 있는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 내가 은혜 받으면 돈 헌금 내겠다. 여러분, 헌금을 말씀으로 믿고 내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거지 은혜 받으면 낸다는 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어떡하는가 보겠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이제 것이요. 내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제 환갑 넘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돈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것만큼 한심한 노릇도 없어요. 이건 내가 목사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껏 권력과 돈에 좌지우지한 인생은 안 살아봤어요. 그건 안 삽니다.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하신 물질 축복 원칙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실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실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글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이에요.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실 줄 알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 맺을 사람을 찾아 투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담아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게 믿음입니다. 책임 있는 물질 생활해야 돼요. 오늘날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과 돈 물질 생활하는 못 사는 사람 차이가 있다 하는데 통계적으로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1년에 2만 불 미만 버는 사람들 가운데 한 달에 100불가량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비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복권 사는 비율이 높다. 버는 것이 뻔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려 하기보다 복권을 사서 돈 버는 행운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 20년 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어렵게 살던 사람들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2만 불을 벌어도 3만 불을 벌어도 복권을 산다거나 잘 사는 사람들 흉내내느라고 좋은 차를 산다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일찍이 저축하고 장래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예요. 투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어렵게 살았지만 20년, 30년 지난 후 경제 수준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했느냐가 미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한 복권이 당첨되는 경우도 있지만 복권이 당첨된 사람 중에 행복을 사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얘기도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엄연한 현실은 크레딧카드 빚이에요. 크레딧카드 빚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이해 다 돼요. 그러나 이것이 망하는 첩경이에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벌어서 크레딧카드 빚 갚느라고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로는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나중에 행복을 찾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사야 돼.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래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 차는 좋은 자동차 나도 타야 되고 남들 입는 좋은 옷 나도 입어야 되고 남의 아이들 하는 건 내 자식들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안 돼. 못 살아요. 못 살아. 제가 애틀랜타에 있을 때 항상 지상사 한국 현대나 기아 자동차 옆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한국 기아나 현대 자동차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수준이 높아요. 그 부인들이나 애들 먹고 사는 게 달라요. 근데 그런 데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제일 먼저 시험 드는 게 목사 부인들이 시험 들어요. 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모임, 같이 커피 마시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장 무슨 이런 사람들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애들도 옷도 똑같은 거 사주려고 그러고 신발도 똑같은 거 사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면 시험 들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망하는 목사들 많이 봤어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현대자동차 부장이냐? 너는 겨우 지금 교회 개척해서 하는 그 주제인데 네 마누라 시험 들어서 이게 안 되겠다. 시험 다 들어요. 다 들어. 특히 중산층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문제가 돼. 왜? 중산층 교인들은 중산층이지만 거기 목사나 부목사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려다 보니까 못 삽니다. 더 깊은 경제적인 수렁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고 돈 때문에 문제되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목사들도 버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벌지 못하면서 남의 것 빌려가지고 사는 것 이거 망하는 척도예요. 망하는 척도예요. 가난을 이겨야 합니다.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가난을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가난도 생활 습관이고 빚도 생활 습관이 됩니다. 벗어나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가난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 근데 가난을 지지궁상 사는 건 가난의 은사가 아니에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축복 물질 생활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20세기 초반 유대 이민자들은 가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이민 초기부터 생명보험을 크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배운 것도 없고 직장생활이 변변치 못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명보험을 들어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줬던 거예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각오로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재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서 자녀들 교육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 무엇보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빕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축복의 물질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행복도 물질 많고 적음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 물질 생활을 누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 가지고 욕심부려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비겁해도 안 되고 비굴해서도 안 돼요.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물질 생활에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